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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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를 여행한다. 뻔히당 거지투어. 거지투어. 한 번만 주세요, 제발. 예! 어디 하나냐? 예! 저희 포니타운 그지투어. 그지투어입니다. 그지투어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네. 날 술을 안 먹을 수 없죠, 그죠? 맞아. 그동안 참았던 술을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시원하게 맥주 아닙니까? 맥주. 예, 일본 아니면 맥주죠. 일본. 자, 여기 저희가 다니다가 또 새롭고 좋은 곳을 찾아냈습니다. 네. 자, 비루 맥주, 비루 맥주, 하이볼, 하이볼, 일본 위스키 같은 거죠. 비루 맥주, 비루 하이볼. 무조건 몇 잔을 마셔도 한 잔에 100엔. 100엔. 1000원, 우리나라. 몇 잔을 마셔도 한 잔에 100엔. 우리나라로 대단합니다. 오, 정말 신기한데요. 한번 저희가 들어가서 확실한지. 100엔이면, 야, 1000원. 딴 데는 한 400엔, 막 이럽니다. 네. 아, 100엔에 1000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지투어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안으로 들어가면 밑으로 쭉. 하나, 둘, 셋, 쭉. 예! 자, 버니타운. 자, 그지타운. 아, 그지타운이거든. 그지투어. 그지투어. 네, 그지투어. 아, 지금 여기 들어왔습니다. 네. 아, 여기가 지금 100엔입니다. 네, 100엔. 무조건 한 잔을 마셔도, 한 잔에 100원인 거예요. 100엔. 100엔. 100엔인데, 진짜 100, 천 원. 어, 한 잔씩 들어왔어요. 자, 일단 건배 한번 하고. 맛있다. 생일초 어떻게 1000원에 마십니까? 아, 한국에서도 먹을 수 없고. 맞아요. 아, 진짜 일본 물가가 좀 비싸게 알고 있는 곳인데 이것도 1000원에 먹을 수 있어. 대단한 거야. 요거는 이제 이 맥주는 산토리 맥주예요. 산토리 맥주. 산토리 생맥주. 근데 꼭 무조건 100엔에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간판이 100엔짜리 쓰여져 있는 간판이 있는 날이 있으면 그때는 100엔에 팔 수도 있는 거고, 간판이 없으면 가격이 달라요. 190엔일 때도 있고 500엔일 때도 있대요. 그거를 잘 알고 간판이 세워져 있으면 들어오시면 100엔에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영상 앞에 앞전 영상에서 간판을 보여드렸죠? 그 간판입니다. 그 간판에 100엔이 써 있으면 그것은 그날은 한 잔에 100엔이 되었고, 주말 같은 경우는 보통 190엔 정도에서 뭐 이렇게 유동적으로 바뀌나 봐요. 그러니까 간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들어오면 기본점이 조금만 이만하게 나오죠. 밑반찬이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일본의 전반적으로 어떤 가게를 가도 모든 가게 거기 가도 이게 거의 한 기본 안주에서 돈을 받습니다. 네, 자리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리값. 380엔 정도. 네, 380엔. 이것도 380엔. 이래서 380엔인데 네. 이게 뭐 3천 원, 이거 조금 받고 3천 원, 4천 원 받아 하지만 여러분 맥주가 하나에 100엔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어디를 가든 이런 걸 네. 거의 받아야, 내야 돼요. 그렇죠. 일종의 자리값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추가도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380엔이든 자리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네. 요거가 이제 100엔에 엄청 싸게 먹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알아보니까 한국 분들이 왔을 때 약간 네. 한국 분들 애가 좀 더 편안하게 요것만, 1000원이니까 한 잔 1000원이잖아요, 한국 돈으로. 계속 이만 먹자, 이거 놔두고 이렇게 이런 분들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혼자 혼자가 대한민국입니다. 나갔을 때 여러분 혼자 혼자가 다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얼굴입니다. 맞아요. 매너로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약간 매너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안주를 기본적으로 또 한두 개 시켜서 좀 넉넉하게 마시고 먹는 것들 기본적인 대한민국 얼굴로서의 대외적인 그 홍보 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것만 마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행복합니다. 네. 이거 한 잔 먹고 또 하나 시켜도 네. 1000원이에요. 그럼 2000원. 네. 맥주 2000원이에요. 안주 하나씩은 사 드세요. 네. 저희 그래서 안주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저렴한 게 380원부터 아리가또 아리가또 시킨 거. 야, 이거 380엔. 380엔. 이것도 380엔. 네. 380엔 할 거 없어. 시샤모. 이건 뭐지? 쭈꾸네. 쭈꾸메. 쭈꾸메. 쭈꾸네. 이게 쭈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고소하고 육질이 아주 그냥 담백한 맛입니다. 자, 엄청 비슷하게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뭐 380엔 여기 요즘 나옵니다. 한국에서 이 정도 가격에 못 먹어요. 자, 일단 나중에 총합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나중에 토탈을 알려드릴게요. 네, 토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잔이니까 네. 천 원이니까 원샷 해야지. 아, 오케이. 자, 거의 다 올리니까 그럼 선배님 먼저. 아, 너부터 해야지.
네, 갑자기. 동시에, 동시에. 아, 그. 자, 늦게 먹는 사람이 싸대기한테 맡기. 오케이. 자, 늦게 마시는 사람이 싸대기한테. 잠이... 아, 나 맥주 잘 못 마시는데. 승희 잘 마시는데. 아니, 아니, 원샷 잘못해. 그럼. 하나. 하나. 늦게 마신 사람입니다. 자, 하나. 자, 만약에 이거 마지막 봤을 때 내려왔다. 네. 감독님하고 다 여기 모신 스태프들이 딱 정해주는 거예요. 네. 누가 친 것 같다. 네. 하나. 쓰리, 투. 자, 하나. 쓰리, 투. 큐! 이재영 승! 자, 그러면 약속대로 싸대기를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싸대기. 자, 자. 제가 개그맨들이 원래 싸대기 잘 때려요. 왜냐면 많은 코미디 중에 맞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객관적으로 감독님이 했는데 좀 약간 살살 소리나거나 소리가 안 났다. 네. 그러면 반대로 때리기 하고. 어, 살살. 네, 그렇죠. 소리가 그러니까 재밌게 안 났다. 재미가 네. 없다. 오케이. 그럼 일로 와요. 소리가 쏘면 되니까. 우리 마이크, 전문 마이크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 저기 잘 보입니까? 네. 자, 갑니다. 자, 2타도, 2타도. 3, 2. 거지 투어. 거지 투어입니다. 정말 거지 같다. 어? 와, 지금 저희가 우리 버니타운 거지 투어가 이만큼 맛있습니다. 여행 어때요? 오늘 어때요? 쉬었어요. 건들지 마세요. 자, 맥주가 이만큼인데 여러분들. 이만큼 먹으면 한국에서 한 4만원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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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엔. 열둘. 760엔 곱하기 2. 안주. 1400. 1520엔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아홉, 열, 열하나. 1100엔 더하면 돼요. 2만? 26,200원 정도. 자, 이건 저희가 먹고요. 스태프들은 하이볼밖에 안 먹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마지막 원샷. 아, 자,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싸다!